그럼 이제 일주문을 통과합니다. 나뭇잎 칼라 보세요. 아, 여기가 원효 굴입니다. 여기가 원효 폭포. 청량 폭포 내로는 물줄기가 형성돼 깊이는 거의 한 20m 정도 될 듯. 소요산 칼바이 농선에서 바라보는 정말 멋진 바위의 모습과 해발 587m 의 의상대 정상입니다. 의상대에서 가장 높은 곳은 저 끝자락에 있는 바위입니다. 공주봉입니다. 오늘은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요산은 해발 587m입니다. 소요산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주차요금은 2,000원. 단풍이 꽉 들었어요. 저쪽인 것 같아요. 소요산 주차장 가득 찼습니다. 소요산이 상징인 것 같습니다. 소요산이라고 되어 있는 소요산은 이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일화가 있는 곳이고 설총이 이곳에서 난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요산 주차장에서 한 1km 정도 올라오니까 소요산 요 자지암 들어가는 입구 단풍이 이제 가득 드는 것 같습니다. 자지암 바로 옆에 있는 게 소요산 폭포, 자지암 전경, 자지암 일주문입니다. 이게 이제 일주문이네요. 자지암 이제 일주문을 통과합니다. 단풍이 만연하게 들었습니다.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이 나뭇잎 칼라 보세요. 코스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제암하고 공주봉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는 원효 폭포하고 원효 굴 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원효 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 원효 굴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효 굴입니다. 여기가 원효 폭포. 오늘은 저기 일주문에서 자지암 하백운대 중상백운대 칼바이 나한대 유상대 공주봉에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고요. 전체적으로 한 9km에서 10km 정도 될 듯 합니다. 오른쪽은 공주봉으로 가는 거고 왼쪽은 여기 백운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8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108계단 오르니까 금강문이 나오네요. 금강문. 여기 금강문 아래에 있는 원효대사가 정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지암은 저 위에 올라가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지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건물들 자지암입니다. 자지암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지암의 대웅전입니다. 3등 지구리 있고 대웅전 뒤쪽에 저 위에 삼성각이네요. 자지암의 삼성각입니다. 자지암의 삼성각에서 아래의 대웅전의 모습과 주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나안전이 있는 이 동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지암 앞에 있는 청량폭포인 것 같습니다. 원효샘이 있습니다. 한 방울씩 나오네. 나안전이 동굴인 우리 쪽 형성대 깊이는 거의 한 20m 정도 될 듯 합니다. 이게 이제 나은전 앞이고 동굴이고요. 거대한 남석이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원효샘도 있고 극갱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굉장히 가파랍니다. 갱사각이 거의 한 60도 정도. 여기 이제 갈림길이 나오네요. 이게 선저탕 쪽은 계곡쪽인가봐요. 자, 백운대 쪽으로 올라갑니다. 가파른 갱사길을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하백운대 방향
아직도 0.48km 남았습니다. 여기 하백운대 오르는 길 중에 가장 경사가 심한 것 같아요. 자지암에서 하백운대 오르는 꺾갱사의 마지막 대컷길까지 왔습니다. 여기 하백운대 오르다가 저 아래 소요산 계곡의 모습입니다.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단풍이 잔뜩 들었습니다. 이 소나무가 정말 멋지네요. 아, 또 경사지네. 멋지네. 바위와 소나무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하백운대 같아. 여기 하백운대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백운대라고 되어 있고 이제 중백운대로 가겠습니다. 중백운대는 이제 살짝 내려가네. 하백운대에서 이제 중백운대 쪽으로 고바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있네요. 하백운대에서 중백운대 가는 사이에 능선에 오르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어떤 표시가 없어요. 이곳이 중백운대 같은데요. 바위와 소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네. 여기가 최고 높은데 우뚝하게 솟았다 바위. 와, 천길 낭 떨어지네 여기. 아, 소나무 봐요 이거. 바위에 기대가지고 기가 막히게 됐네. 중백운대 언저리에서 지금 소요산의 정상 봉우리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쪽이 나한대인 것 같고 저기가 정상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백운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 표석이 있네요. 중백운대라고 되어 있고 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중백운대인데 이 바위하고 소나무가 진짜 멋있네요. 아마 이쪽이 상백운대 가는 길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덕일봉 가는 길. 상백운대는 저 앞에 소나무 보이는 데인 것 같습니다. 여기 300m. 여기 이제 상백운대 가는 길에 중간에 천녀탕 하산길이 있네. 네, 상백운대 이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엽 떨어지는 거 보세요. 여기 이제 상백운대에 거의 왔습니다. 여기 상백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백운대. 상백운대 높은 곳은 이곳이고요. 여기 아주 넓은 공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쉬시고 계시고 표석은 바로 앞에 있고 여기 아주 넓어요.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평은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상백운대. 가장 높은 건 여기네요.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나무들이 막 상백운대. 멋진 바위. 여기 상백운대 멋진 곳이다. 소나무. 아, 여기 삼각지점이 있네. 방금 전에 여기 상백운대에서 내려왔는데 상백운대를 이루는 이 바위하고 소나무 보세요. 정말 멋지네요. 아, 상백운대에서 이제 칼바위는 여기서 200m.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여기가 칼바위인지 여기 표시판으로는 칼바위 되어 있기는 한데 칼바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칼바위입니다. 쭉 큰 바위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작은 바위들이 이렇게 덩성덩성 쭉 있어요. 봐봐, 좁은 능선을 이렇게 이제 바위들이 뾰족하게 올라와서 칼바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칼바위 지대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뾰족뾰족하게 튀어 올랐네요. 아, 이렇게. 아, 칼처럼 생겼네. 칼바위 지대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사가 심하네 여기요. 이곳이 이제 칼바위 능선인데 정말 멋있어요. 근데 큰 바위는 아니고 잔바위들이 뾰족뾰족합니다. 칼바위 이제 아주 가는 능선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상객들이. 이게 다 칼바위 능선인 것 같습니다. 바위와 소나무가 정말 극적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바위가 이렇게 보시는 것은 뾰족뾰족합니다. 네, 칼바위 능선은 이제 계속 쭉 이어져 있는데 저 위는 작았는데
여기 이제 최하부 쪽으로 오니까 아 여기 바위가 좀 큽니다. 크고 보시는 것처럼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게 칼날처럼 생겼다 해서 칼바위인데 아 여기는 엄청 커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가 소나무하고 잘 어우러졌어요. 칼바위 능선이 쫙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거대한 칼바위에서 여기 소나무 한번 보세요. 와 멋지다. 여기 바위에 그대로 뿌리를 내렸어. 아 여기 칼바위에 있는 멋진 소나무 여기하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그나마 잔뿌리는 밑으로 내려와서 거대한 소나무를 이뤄서 멋지기는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면은 이제 나한대까지는 한 1k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이렇게 500m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부 한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칼들이 이 바위들이 요 아래는 청길낭천을 여기도 계속해서 칼바위 능선은 이어지네요. 정말 깁니다. 바위 뾰족한 바위를 갖다 한 500m 이렇게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칼바위 능선의 끝자락이고 여기가 아마 정상인 것 같습니다. 칼바위 능선의 끝자락. 와 엄청나게 큰 소나무 보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 아 정말 그대합니다. 진짜 멋져요. 이 소나무 보세요. 와 바위에 어떻게 이렇게 내렸을까요 뿌리를. 와 정말 멋져요. 칼바위 능선에서 가장 멋진 소나무입니다. 와 이거는 신비스럽습니다. 바위에 뿌리를 내렸어요. 이렇게 보세요. 와 정말 멋지네요. 하늘을 올라가는데 저 위에 올라간 소나무의 모습도 정말 멋져요. 우산처럼 쫙 펼쳤습니다. 소요산 칼바위 능선에서 바라보는 정말 멋진 바위의 모습과 바위에 뿌리를 내린 이 거대한 소나무를 보세요. 와 정말 멋집니다. 아 거대한 소나무 정말 멋지네요. 여기 아 칼바위 능선에서 이제 나한대 쪽으로 가는데 완전히 아래 계곡으로 완전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네요. 한참 내려오니까 이제 능선이 나옵니다. 나한대로 이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선녀탕 가는 길이고 여기서 이제 선녀탕 쪽으로 가지 않고 나한대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대부분 낙엽들이 다 떨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풍나무만 자신의 자태를 뽐내는 것 같습니다. 멋진 칼라가 나와 있습니다. 멋진 단풍나무. 그래도 아직 자신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습니다. 손길이 이제 거의 내려갔고 이쪽에서 곧장 내려가면 선녀탕 나오나 봅니다. 자, 여기서 아직까지 나은 데까지는 0.3 나은 데 오려는 데도 이렇게 걷갱사에 데크가 있네요. 바로 여기가 이제 나한 데입니다. 이게 나한 데의 정상인데 이쪽 소요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네요. 나한대입니다. 여기 이제 온방하게 여기 나한대에서 아마 고성거리 옛날에 수련을 하던 곳이죠. 건너편에 이제 의상대가 보이고요. 의상대를 이루고 있는 이 바위들 한번 보세요. 야 정말 멋지네요. 저 아래까지 끝까지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위산이네요. 의상대가 거대합니다. 지금 나한대에서 의상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저 의상대로 가는 길에 이렇게 바위 능선길과 함께 멋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산행길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바위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 한번 보세요. 저 바위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들 한두 그루가 아니야. 상대로 가는 길에 이렇게 거대한 바위가
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외길이라 대기했다가 갑니다. 자, 바위 사이로 이렇게 그래도 지나가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이제 바로 앞에 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에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 의상대에 만들어 놓은 데크가 위에 보입니다. 드디어 의상대에 도착을 했네요. 해발 587m의 의상대 정상입니다. 의상대에서 가장 높은 곳은 저 끝자락에 있는 바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 있다가 이제 쭉 내려가고 있고, 의상대를 이루는 바위 그리고 저 아래도 암벽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의상대 여기 돼 있네. 소요산 의상대고 587m 정상 표시석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높은데 가지는 못하게 돼 있고, 왜냐면 굉장히 위험해요. 또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아주 곤란해질 것 같아요. 이제 공주봉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이제 뒤돌아서 소요산의 정상 의상대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상대에서 이제 공주봉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 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 아마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뒤에 되면은 전부 다 불교숭이만 볼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멋진 바위들이 있어요. 아래로 쭉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네요. 쭉 내려가는 데가 이제 일주문으로 바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공주봉으로 갔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주봉으로는 저도 데크가 소요산의 능선을 쭉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등반한 코스와 저쪽에 여기 데크가 있는 의상대가 보입니다. 소요산의 이쪽, 지금 여기서 바라보면 왼쪽 편은 바위산이고 오른쪽은 이렇게 나무들이, 단풍이 잔뜩 들었습니다. 저 다른 이어지는 산의 능선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가을의 절정을 이루는 듯합니다. 드디어 이제 소요산의 공주봉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저 앞에 공주봉의 증상이 보입니다. 데크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휴식을 하고 있네요. 바로 이곳이 소요산 공주봉 표시석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소요산의 공주봉입니다. 해발 526m입니다. 정상에 넓은 공터가 있어요. 여기다 데크로 되어 있고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주봉입니다. 자, 이제 일주문 쪽으로 소요산역까지 쭉 내려가는 길로 이제 가겠습니다. 낙엽이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바람 조금만 불어도 이렇게 낙엽이 쭉쭉쭉쭉 다 떨어져요. 공주봉에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자갈밭이 있네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갱서가 굉장히 심해요. 기도트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있고 좀 다듬어져 있는 것 같아요. 돌도 묻어놨는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거대한 탑들이 있어요. 돌탑이네. 여기도 있는데 저기 건너편에 돼 있고요. 저 아래도 여러 개 있습니다. 폭염선도 이게 완전 야생이에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겁도 없어. 사람 옆에서. 여기 이제 공주봉에서 내려오니까 이 사이로 물이 흐르네요. 이 계곡이에요. 계곡.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옛날에 여기 이제 계곡 옆에 보면은 담장 같은 게 쭉 있어요. 이 축대를 또 쭉 돌로 쌓았는데 이게 아마 구절터가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이게 여기 이제 처음으로 올라갔던 길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제 바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을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탐방 주차장에서 쭉 올라와서 일주문을 지나가지고 자제함을 지나서 다시 백운대 하중상을 지나고 나한대 그 다음에 의상대 공주봉으로 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습니다. 전체 산행거리는 한 9km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래 요석공주의 별궁지였나 봅니다. 여기 사적 요석공주 별궁지 되어 있습니다.